쓰레기는 잘 챙겨서 버리겠습니다. 눈물, 새우, 토화를 넣고 라면을 끓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면은 세 봉을 넣겠습니다. 여기는 선선하니 시원하고 좋네요. 바람이 솔솔 부는 게 갈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 라면 이제 끝내요. 뭔 개소리야! 투하를 투하해 보겠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투하. 징금이 섭니다. 징금이 새우. 투하 중에 제일 크죠. 아! 어떡하라.
새우들이 뜨겁다고 막 치네요. 오, 바짝바짝 치네요. 토와, 토와, 토와. 오, 이 뜨거운데 오래 사네요. 자연산이랑 지금 강하구만요. 뚜껑을 닫겠습니다. 쫄깃한 면발을 위해서 한 번 더 시원하게 해주고. 오, 색깔이 달라지는데 검은색이 빨갛게 변하네요. 정말 먹음직스럽죠? 찬물로 샤워를 해서 면발을 쫄깃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쫄깃한 면발에 시원한 새우, 달콤한 양파와 매콤한 고추, 오우. 이걸 보면서 같이 밥 먹읍시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 소리가 들리죠? 자, This is Sparta! 새우가 씹힌 맛이 좋은데. 야. 국물
국물 좀 남겨. 새우 씹히는 식감이 끝내주지. 라면에 새우를 많이 넣을수록 그 맛이 색다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잡은 거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싱싱하게 바로 잡으니까 맛이 풀리네요. 토아젓에 삼겹살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 정말 끝내주네. 야, 어우, 아삭하다. 씹히는 맛이 아주 죽인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요. 해벌나게 맛있구만.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식은 변화를 줄수록 색다른 맛이 있어 더 좋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